이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홍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중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외출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기인 실버카를 111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실버카는 거동이 어려워 외출을 꺼려했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활동이나 이웃 간의 왕래를 도와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가정은 평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계룡면은 자원봉사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안과 집 주변에 쌓아둔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충남 부령시 청소면은 현충일을 맞아 김자진 장군 묘역을 방문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이른 아침부터 청소면 직원들과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제초 작업과 주변 청소 등으로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